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시황, 추천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뭐큰 움직임 없이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뭐 전체적인 맵을 한번 같이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지금 이제 CPI 발표가 14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현재 그런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제 뭐 바닥을 찍고 또 추천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등장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HBM 12단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는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조금 크게 작용했다. 뭐 그렇게 이제 좀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AMD도 현재 반등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는 것이 크게 올랐던 것이 SMCI.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AI 서버 전문 업체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일부 연동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나는데, 6.3% 올랐다는 점.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생성 AI 라든지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줄수 있다라고, 오늘도 이어서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일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 내지 조금은 좀 쉬어가는 양상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보복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간밤에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 TTF 가스와 영국 가스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26% 33%나 오르는 모습이었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 보시면요. 전일 이제 우리가 해리스 관련된 이슈를 조금 주목해보자. 그 내용도 같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8월 달에 크게 이슈가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8월 달에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없고, 다만 현재 미국 내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기 때문에 이 해리스 관련주가 좀더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해서도 해리스가 최근 지지율이 높게 또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가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CS 윈드 정도 이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해리스 관련된 주들이 좋은 모습을, 테마성 움직임이 좀 붙어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AI 이슈 관련해가지고 생성 AI 얘기를 했었는데, 전일도 보면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또는 지금 뭐 한글 컴퓨터. 자, 이런 기업들도 보면 240선과 480선 하단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선이 1년간의 평균 주가고, 요 밑에 있는 요 선이 2년간의 평균 주가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많이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엔비디아도 오늘 다시 한번더 상승을 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펩리스, 그 우리가 보면 테스트 장비 기업들, 일단 리노공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ISC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가온칩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낙폭이 크죠, 그죠? 지금 보면 408선 밑에서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유입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을 좀 이끌 수 있는, 미국장에 대한 훈풍을 더불어서 반등을 좀 이끌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중동 불확실성입니다.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 보면 에너지하고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 이런 방향들이 차트가 무너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대성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보면 이제 우리가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가장 강한 매물대를 볼수 있는 것이 이런 가격대인데, 이것이 이제 지지점이냐 저항이냐, 이거는 이제 지지점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GSE 이런 것들도 보면 이미 이제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돌파가 좀 나온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한국 도시 한국가스공사, 아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 종목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1%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마진 폭이 개선됐다라는 이슈도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도 현재 주가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평소 때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중동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은 단기 테마성 종목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수익에는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흥구석유나 또는 이제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차트가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해운 관련주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운 관련주도 보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바닥만 확인하고 돌려내는 흐름이었으니까, 이런 해운 관련주 정도 다시 한번더 참고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일 전까지 CPI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주 장세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더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됐지만, 지수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던 갭을 조금 메꿔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여기 떨어졌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승 또는 이제 하락에 대한 조정 구간을 조금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동 불황 시즌 조금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도 좀 한번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빅2라고 해서 강한 흐름을 조금 유지했던 방산주들입니다. LRG 넥스원. 요건 이제 조금 더 처져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럼 현대로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GSE 좀 자주 나온다 그죠? GSE도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눈여겨 볼 수 있는 전략.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이제 바이오 안에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AB1바이오 영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